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이곳에서 나오는지 제가 느꼈을 때 비율로 생각하면 반 정도는 파나마일 겁니다. 제가 올해 새로 출시한 한정판 커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커피홍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파나마, 게이샤, 완벽 정리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나마 커피 프로듀서들은 그들의 업을 커피 재배가 아니라 럭셔리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치관은 손님을 응대하고 커피를 만들고 소개하는 방식까지 모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최고의 그린빈 바이어들이 파나마에 계속 방문을 하는지, 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이곳에서 나오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나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파나마라는 나라의 모양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에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양쪽에 두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파나마 운하이기도 하고요. 이런 완전 다른 환경 사이에 굉장히 높은 고도의 산들이 있습니다. 국립생태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자연환경들이 있는 높은 고도의 산들, 그곳에 굉장히 특이한 미시기후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파나마의 자연입니다. 사실 지금은 계속 파나마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파나마는 아니에요. 오히려 파나마에서 커피가 재배되는 곳은 큰 마을 정도의 느낌인데요. 바로 보케테라는 지역, 그 주변을 통째로 해서 커피가 재배됩니다. 그래서 파나마 시티나 이런 곳에 가서 게이샤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이 보케테라는 지역부터 해서 파나마에는 크게 볼칸과 세로분타, 반피토라는 이런 커피 재배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곳들은 화산토와 굉장히 다양한 야생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있지만 독특한 미시기후들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커피 맛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파나마에 자주 가는 커퍼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보케테의 맛, 볼칸의 맛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프로듀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라가 바로 이 파나마가 아닐까요? 제가 느꼈을 때 비율로 생각하면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해두고 반 정도는 파나마일 겁니다. 파나마의 프로듀서들은 캐릭터가 강력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들의 커피를 프로모션합니다. 이런 세 가지 그 특징의 틀을 가지고 파나마 게이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파나마의 커피 농장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라마스투스입니다. 라마스투스는 아마 여러분들은 엘리다 농장으로 더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통성입니다. 저는 이 엘리다 농장이 갑자기 탄생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엘리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라마스투스 패밀리는 100년 이상 커피를 해온 전통이 있는 농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농장을 이끌고 있는 윌포드입니다. 제가 만나본 커피 프로듀서들 중에서 가장 캐릭터가 강력을 해요. 한번 만나고 보면 여러분도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열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 때로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한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귀엽고 매력적인 분이시긴 합니다. 이 윌포드가 한때 암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다시 이 커피 업계로 돌아왔었는데요. 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수많은 대회에 상들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그런 힘든 시기 속에서 무언가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세 번째는 고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커피가 자라는 고도에 집착하는 곳이 엘리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엘리다 농장에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가는 곳마다 이 휴대폰에 있는 고도 측정기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고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상황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농장에 가면은 란마다 고도를 막 외우게 되는데요. 아마 가장 유명한 커피 중에서 하나가 토레라는 랏입니다. 그곳은 1800m 정도가 되고요. 그곳에서 자란 커피가 어떻게 보면 라마스투스 패밀리의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라마스투스 패밀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높은 고도의 커피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1900m 정도의 아구아까떼, 1960m 정도의 부엘타, 2000m 이상의 아구아까띠오라는 이름의 랏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2022년 이 아구아까띠오라는 랏의 커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됩니다. 1kg에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커피가 되죠. 그리고 올해 2024년 그들이 심은 부엘타가 다시 BOP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농장에서 마셔봤으면 하는 커피가 이 엘리다 농장의 부엘타 랏. 내추럴이 1등을 했기 때문에 내추럴을 드셔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수상한 토레 워십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아무리 비싸도 아구아까띠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메랄다입니다. 한 사람이 커피 업계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에스메랄다를 이끌고 있는 프라이스 피터슨 할아버지는 매일 4시가 되면 수확된 체리를 픽업을 하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파나마에 있는 프로듀서들은 그 차가 어떤 차인지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에스메랄다를 이끌고 있는 이 피터슨 패밀리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들이 발견한 게이샤를 독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메랄다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농장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커피업계의 여왕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레이첼 피터슨,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다니엘 피터슨, 지금 그들의 후계자로 에스메랄다에서 일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들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전통적인 까냐스 베르데스와 게이샤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하라미오라는 농장이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낸 엘벨로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게이샤의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이샤가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진 그 라세 이름이 마리오입니다. 이 마리오라는 라세 이름은 피터슨 패밀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메를 피터슨이 그 지역 주변에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메를이라는 발음을 그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서 마리오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이 마리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게이샤의 근본인 커피가 파나마 에스메랄다 마리오라세 커피입니다. 게이샤 워시들을 경험해 보신다면 가장 근본에 가까운 커피를 맛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에스메랄다에는 굉장히 다양한 라뜰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파나마에 있는 수많은 농장 중에서 가장 많은 라뜰을 보유한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뜰의 등급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파나마 에스메랄다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게이샤가 프라이빗 컬렉션입니다. 이 프라이빗 컬렉션은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라뜰을 다 출품하고 판매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블렌딩한 라시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게이샤를 경험하신다면 저는 좀 합리적인 가격에 이 파나마 에스메랄다 프라이빗 컬렉션 게이샤 워시드를 가장 먼저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윗등급의 스페셜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스페셜 라인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리오라거나 아길라라거나 굉장히 그 농장에서 생산하는 특별한 커피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에스메랄다에서 나노라떼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콜드룸에서 드라이한 커피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극소량만 생산되는 기간테라고 하는 라시라던가 이런 라떼를 따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메랄다에도 가격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1000불 이상의 커피가 있고 400달러의 커피가 있고 스페셜 라인업이 있고 그 밑에 프라이빗 컬렉션이 있습니다. 아직 에스메랄다 농장도 성장을 하고 지금 많은 것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커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이 농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커피가 1000불짜리 커피인 기간테, 그리고 작년 에스메랄다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되었던 투마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본의 마리오, 좀 더 생각해본다면 가장 높은 곳에서 자란 핀토라는 맛도 경험해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로스트 오리진입니다. 사실 로스트 오리진은 농장이 없어요. 파나마 시티에서 맥주 브러리를 하던 곳인데 그곳에서 맥주 기술을 커피를 가공하는 것에 적용해서 커피를 출시하는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이런 사업 구조가 형성될 수가 없는데 파나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커피가 비싸져도 퀄리티가 좋아지면 구매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로스트 오리진이 지속 가능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 돈펜치 농장과의 협업으로 BOP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 올해 사실 더 대박이 났습니다. 로스트 오리진에서 만들어낸 마야 농장의 커피로 월드 브러스컵 챔피언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로스트 오리진을 방문해봤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병적으로 깨끗한 공간과 시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로스트 오리진에서 올해 반드시 마야 농장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구하실 수 있다면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롱보드입니다. 자타공인 파나마 럭셔리 커피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최근 가장 구하기 힘든 커피 중에서 하나입니다. 특히 이 롱보드 커피가 럭셔리, 굉장히 비싸지게 된 이유에는 희소성과 퀄리티라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롱보드를 이끌고 있는 저스틴은 서핑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커피를 재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무들이, 그 자연 환경들이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하나당 생산되는 양이 극도로 작습니다. 거의 200g, 400g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생산되는 양이 다른 농장보다 훨씬
훨씬 더 작은 것이죠.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커피의 퀄리티가 워낙에 좋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죠. 다만 올해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저스틴의 커피가 BOP에서 상위 랭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의 커피는 비싸게 팔릴 겁니다. 그리고 롱보드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커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Q라는 커피입니다. 정수라는 뜻이고 Quintessence? 저 사실 발음도 어려운데요. Quintessence. 이게 저스틴이 또 와인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 이런 리미티드 컬렉션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커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커피들만 모아서 만들어낸 특별한 라시고요. 그거를 이제 Q라고 합니다. 그래서 롱보드 농장에서 출시하는 이 커피를 여러분들이 올해 꼭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의 농장 이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저스틴의 농장은 미스티 마운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 윈디리치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농장은 또뚜마스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곳이고요. 작년 BOP에서 갑자기 해상처럼 나타나 1위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뚜마스의 커피를 마셔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극도로 깨끗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농장에 방문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만들어낸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뚜마스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이 모두 약간 뭔가 두루이드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아버지인 제프리는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버드워칭과 야생 동물 투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농장 또한 매년 극소량만 생산되기 때문에 롱보드만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격도 굉장히 비싼 편이죠. 이 농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셔보셔야 될 커피는요. 바로 또또마스 게이샤 내추럴 데라로사입니다. 이 라시 작년 BOP 1등을 했던 라시예요. 사실 올해 출시한 라시 BOP에서 1등은 못했지만 여전히 상위 랭크에 들어갔습니다. 또또마스의 그 맛과 퀄리티가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 정말 특별한 커피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카린 니카라고 했는데 이게 에티오피아 7412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제2의 게이샤가 나올만하다고 느꼈던 그런 맛이었고 모양도 게이샤랑 완전히 다르게 조그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피를 구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이제 1년에 생산량이 거의 3kg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직은 이제 구매할 수가 없고 몇 년이 더 지나면은 게이샤를 이길 만한 또 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드셔보시죠. 여섯 번째는 누고입니다. 2021년 BOP에서 1등을 했던 농장이고요. 사실 그의 커피는 정말 독특합니다.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뽀초라는 그 사람의 스타일만큼이나 독특한데요. 저는 올해 누고가 다시 떠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파나마에 방문했던 농장 중에서 커피의 퀄리티가 꽤나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테이블에 깔려있는 모든 커피를 구매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독특한 게 올해 누고 농장의 워시드가 BOP에서 3등을 하면서 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원래 이 농장에는 워시드보다 내추럴이나 발효 커피들이 유명했었거든요. 사실 이 누고고 농장은 커피를 만들기 굉장히 불리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과 커피를 가공하는 곳이 굉장히 멀거든요. 이 뽀초가 살고 있는 커피를 가공하는 가공시설이 있는 곳은 사실 보케테보다는 다비드라고 하는 그곳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가 굉장히 뜨겁고 커피를 말리려고 하면 다 썩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게이샤를 처음 재배해서 커피가 자꾸 썩어버리고 가공이 잘 안 되자 보통 그러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이 뽀초는 콜드룸을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재밌는 게 뽀초 집은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서 가장 대접을 받고 있는 거는 커피 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커피 체리가 말리지고 있는 콜드룸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즉 안 좋은 환경을 그는 이런 콜드룸을 만들어서 극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커피가 BOP에 1등을 하면서 어쩌면 콜드룸이라는 이 시스템이 파나마 전역으로 또 퍼지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2024년 누구는 보이면 무조건 드십시오. 무조건 드세요. 일곱 번째는 90플러스입니다. 사실 이 90플러스는 파나마에서는 약간의 아웃사이더이기도 한데요. 그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팬층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커피들을 많이 출시합니다. 가향 같은 향이 나는 커피도 있었고요. 춘장같이 굉장히 극심한 발효를 하는 커피들도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강한 커피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최근에 나오는 깨끗한 커피가 트렌드인 파나마와는 조금 상반된 결의 커피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없는 스타일의 커피니까요. 그리고 이 90플러스에서 새로 이제 만들어낸 바로 에스테이트라는 농장이 있는데요. 이제 막 커피들이 생산돼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해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파나마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지만 이곳은 또 그 기후나 자연환경의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나무 하나당 거의 100g밖에 수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니 파나마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커피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24419, 뭐 443924 이런 식으로 5자리 코드 넘버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더 어려워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올해 90플러스 커피 중에서도 이런 번호로 붙여진 커피들을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데보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가공의 장인이기도 하죠. 데보라 농장은 정말 다양한 가공 방식을 그들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만들어낸 대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공의 이름을 듣고 커피 맛이 연상되는 곳은 거의 데보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라는 가공, 테루아라는 가공, 애프터글로우라는 가공 들어보면은 바로 어떤 맛인지 연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런 퀄리티들을 잘 유지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의 농장주인 제미슨 세비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올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1, 2, 3등이 모두 제미슨 세비지의 커피를 사용해서 올해 더욱 화제가 되고 더 구하기 힘든 커피가 되었습니다. 데보라 농장에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이고 지금 트렌드를 담은 테루아 시리즈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미슨 세비지가 올해 새로 출시한 한정판 커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발음을 못하겠어요. 바로 이 커피, 20kg씩만 생산되는 이 커피들 혹시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다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블랙문입니다. 사실 저도 작년까지 이 농장을 몰랐는데요. 현 SCAP 스캅 회장인 헌터가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게이샤도 진짜 맛있는데 이 농장에서 주목해야 될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치로소입니다. 물론 콜롬비아에서 치로소를 먹어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달콤하고 복숭아 같은 느낌이 잘 나오는 품종인지 몰랐어요. 올해 이 블랙문에서 출시한 치로소 내추럴이 BOP 버라이어털 부문에서 1등을 했고요. 무려 94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커피를 먹어봤지만 솔직히 웬만한 게이샤보다 이 커피를 사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BOP에서 이 커피를 한번 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이 BOP를 하시 아니더라도 블랙문 치로소가 있다면 무조건 드셔보셔야 됩니다. 구하기도 어려워요. 열 번째 농장은 알케리입니다. 늘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수많은 농장들이 이제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알케리는 가성비 좋은 커피들, 정찰제로 유지되는 이런 커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커피를 잘한다면 같은 가격인데도 엄청나게 좋은 라떼를 한 번씩 득템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알케리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콜드룸 드라이를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알케리 농장의 콜드룸 드라이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11번째는 바로 젠슨입니다. 사실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올해 젠슨이 BOP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챔피언들이 사용했고 정말 좋은 가성비의 커피부터 최상위라까지 다양한 커피들이 존재하는 곳이 이 젠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젠슨은 게이샤뿐만 아니라 파카마라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커피가 많이 나옵니다. 40헥타리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게이샤 농장의 규모 그곳에서 선별된 다양한 커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젠슨도 가성비 좋은 커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더해서 파나마에서 알고 계셔야 될 농장들이 많긴 많아요. 카르멘이라거나 핀카트만이라거나 그리고 올해 갑자기 BOP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아다우라라던가 최근에 뜨고 있는 체바스라는 농장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농장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젊은 층들이 다시 이곳 산지로 돌아오는 곳이 바로 파나마 포켓이기 때문이죠. 즐길 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치 와인 가이드처럼 여러분들의 게이샤 구매와 게이샤 감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매년 이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